미성년자 때의 술, 솔직히 한두 번 정도는 먹어들 봅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능 100일주 이런 핑계로 말이죠.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말이죠. 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의식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죠. 또 성장기에 건강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기심에 한두 번 먹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상습적으로, 일상적으로 음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민증 위주 하고 밑자 뚫리는 술집 찾아서 열심히 음주를 즐기죠. 이게 앞서 말한 교과서적인 이유 외에 뭐가 어떻게 나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오마르게삼. 지금 아마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음주를 하면서 일탈감,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모든 짜릿함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갖고 싶던 신발을 사도 처음에는 애지중지하다가 계속 신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구겨 신게 되죠. 그게 비단 신발이나 옷에 그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처음 좋아하는 이성과 손을 잡고 입을 맞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요. 살아가다 보면 그것조차 별 감흥이 없게 됩니다. 키스도 신발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요. 본질적으로 짜릿한 행위가 따로 있냐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해도 해도 영영 짜릿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전 그 사람은 엄청난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여태 살면서 그런 거 아직 없었습니다. 짜릿함의 상당 부분은 그저 그것이 처음이고 아직 낯설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20대부터 즐겨도 몇 년만 있으면 금방 시시해져 버릴 삶의 재미, 그 과자 봉지를 너무 일찍 뜯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보는 재미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마십니다. 그렇게 10대부터 음주가 일상이 되면 20살 돼서는 새로울 게 전혀 없죠. 20살의 해방감도 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태 할 수 없었던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때 느껴야 할 재미, 짜릿함을 지금 너무 빨리 땡겨쓰고 있는 겁니다. 20살까지만 살고 그만 살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이런 삶의 재미들을 나이와 삶의 구간에 맞게 잘 분배하고 안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별로 어려울 건 없는 게 미성년자 구간, 대학생 구간, 직장인 구간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템포가 맞아요. 굳이 인위적으로 뭘 땡겨오지 않는 이상 그때그때의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마르게삼. 그러니까 지금 어른의 재미를 땡겨 쓰는 게 문제냐고 하면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와중에 청소년기에 맛볼 수 있는 재미들은 싹 스킵해버린다는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더 오바하는 친구들은 굳이 용 써가면서 클럽까지 미리 가죠. 그러면 이제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고 코너에서 노래 부르고 축구, 농구하면서 놀고 이런 거는 시시하고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너 애 맞거든요.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 뭐 그런 꼰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미는 그 시기에 못 즐기면 그냥 날아가요. 근데 술 먹는 거는 나중에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대학 가고 취업하고 하면 어른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술자리에 앉아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체육대회 때 장기자랑 한 거 기억나냐? 우리 노래방 가서 그때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3시간씩 진짜 재밌게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그때가 참 그립다. 술 먹는 거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그 시절 추억을 곱씹는 게 꿀잼인 겁니다. 그것만큼 맛있는 안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땡겨 먹고 있는 게 나중에 곱씹을, 평생 꺼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최고의 안주를 못 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오마르게삼. 인생의 재미는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삶의 구간마다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들을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땡겨와서 미래의 재미를 축내고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